사실 이 맛에 보디빌딩 하지. 하체 운동하는 거. 숨쉬기 힘들어요. 그 오늘 수행할 전신 서킷 루틴. 우선 순서는 등,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가슴, 그리고 2두와 3두, 그리고 하체, 복근까지 진행하는 전신 서킷 루틴이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무분할 프로그램이에요. 매일 반복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이 루틴은 정말 전문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해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느낌이 해당 근육에 전달이 되어지는지 오늘 전현대 회원님과 김준호 마스터,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할 운동 부위는 이제 등 부위니까, 네. 이 프론트 로우. 그리고 이쪽에 있는 CTD 로우를, 네.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사용 중량은 보통 한 15회 정도, 네. 가능한 무게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첫 세트에는 뭐 무게를 잡는 가벼운 무게라든지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1세트로 해서 2세트 정도의 그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첫 중량은 한 2장 정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론트 로우와 시티드 로우, 이 등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그 운동 방법이고, 또 그 운동의 가동 범위를 우선 가장 그 광배근의 해부학적 기능을 가장 잘 길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긴 가동 범위가 나오는 프론트 로우, 그리고 앉아서 실시하는 시티드 로우를 하나의 세트법을 활용해서 한 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는 컴파운딩 세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두 장. 세 장은 하셔야 돼요. 충분해요.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처음에 이쪽에 앉으시고요. 먼저 이걸 잡고 앉으셔야 돼요. 언더그립으로 잡으세요. 아, 언더그립으로. 언더그립으로 잡고. 자, 이 손잡이 여기를 잡으시고요. 네. 약간 엉덩이 자체가 이쪽으로 좀 빠지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 손잡이를 잡아 당겼을 때 옆구리 쪽에 들어올 수 있게. 그 다음에 가슴은 벤치프레스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패킹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슴 들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반대. 한 15회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보통 지금은 웜업 세트이기도 하지만 바로 15개 정도 적정 중량을 선택해서 바로 광배근의 자극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리에 힘 주시고 약간 몸 더 저쪽으로 더. 그렇죠? 좀 더 옆구리 쪽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빨리. 하나. 그리고 스피드를 좀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셋. 고개 들고.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천천히. 그러니까 세트법을 진행하실 때 다음에 이제 진행할 게 시티드 케이블 로우인데,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 동작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지금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계시니까 조금 이렇게 호흡을, 마스크 약간만 이렇게 하고 호흡 좀 가다듬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티드 로우. 그 마스터님 같은 경우 이거 의자 설정을. 의자는 한 요 정도면 충분해. 저보다 신장이 크니까 그냥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되고요. 좀 더 중간 정도를 잡으시고. 자, 다리 똑같이. 같은 위치에. 그 다음, 자, 약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당기세요. 스탑. 요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충분히 당겨주고. 하나, 둘, 여기까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여섯.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냥 놓으세요. 그렇지. 손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으로 하실 때 약간 오른쪽 다리에 중심을 두면서 약간 몸을 살짝만 이렇게 왼편으로 네. 그렇게 좀 몸을 조종해서 기구의 몸을 좀, 그 다음에 발은 더 위로. 더 위로.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트가, 지금 이제 1세트가 끝난 거니까, 이제 물 드시고요. 자, 프론트 로우와 시티드 로우의 조합은 가장 그 광배근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화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풀다운 동작을 최적화되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론트 로우 장비. 그리고 앉아서 로우 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플레이트 로드, 시티드 로우를 이용해서 두 가지 훈련 방법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버리면 등에 전달되는 자극은 최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 중량만 적당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15, 15라고 하는 이 개수를 지켜주시고 보통 이제 진행되는 세트 수는 한 3세트 정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2세트 정도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세트니까 조금 이제 몸이 풀렸겠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다음에 썸네스 그립 하지 마시고 이렇게 꽉 네. 움켜잡고 마찬가지로 이쪽 발에 힘을 꽉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몸 빼주고 원래 있는 거 여기까지만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둘 셋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여섯 둘 셋 그 대신 빨리 여덟 아홉 가슴 벤치프레스 자세 그렇죠. 옆구리 쪽에 닿게 열하나 그렇죠. 열둘 열세 14, 마지막, 15, 오케이. 네. 지금 아주 그 시리어스하게 지금 해주고 계시니까 아마 지금 그 광배근에 굉장한 자극이 전달되고 있을 것이고 지금의 이 기구를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5개만 시작. 하나, 가슴 벤치프레스. 그렇죠. 셋, 넷, 다섯.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그게 그냥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죠. 그냥 놔지죠. 저절로. 아마 지금 이렇게 아마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흔치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느낌 잘 그 배우셔가지고 네. 내일부터 이제 다음번 이제 등 운동의 루틴이 돌아올 때 지금의 이 느낌을 계속 살려서 진행하시면 네. 정말 좋은 등 근육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 템포 하나의 변화가 몸이 너무 힘드네요. 이게 원래 이제 두 번째 세트가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 세트는 그냥 한 거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정말 뭔가 느낌이 다른 느낌이 느껴지면서 진행되는 그 루틴 지금 세트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힘들 거예요. 자, 발은 그대로 패킹 만드시고 그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둘. 요걸 이제 빠르게.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그렇지. 여섯,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네 개까지. 오케이, 됐어요. 꼭 15개 꽉 안 채워도 돼요.
자, 이걸 할 시대는 다리로 띄우세요. 팔로 띄우지 말고 다리 힘을 이용해서. 자, 이 손은 그냥 여기다 그냥 상지를 지지하는 정도의, 네, 패킹 하시고,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개만 더.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오케이. 네. 자, 물 드시고. 괜찮아? 오! 느낌 좋아? 말하기 귀찮죠? 아마 그 어떤 세트를 이렇게 컴파운드 세트나 뭐 이렇게 고강도 세트를 진행하면 옆에서 누가 말 걸면 사실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아마 그 전현득 회원님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었던 그 세트법이라고 하는 등에 전달되는 엄청난 자극을 지금 느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 로드 장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등 근육의 그 성장을 유도시키는지, 이제 그러한 그 기법을 오늘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관찰하셨다가, 아, 같은 루틴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진행할 거는 로우,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로우를 진행하는데, 요번에는 그 프론트 로우를 양손으로. 네. 양손으로 이렇게 오버그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장 해부학적인 광배근의 기능, 즉 상완에 대한 인터널 로테이션, 그 다음에 내전과 익스텐션, 이걸 동시에. 그 보디빌더들 백포징 잡을 때 하는 카메라를 보시고. 네. 보디빌더들이 보통 이제 백포즈를 잡을 때 팔을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한 다음에 뒤로 모으는 그 동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광배근의 가장 그 해부학적 액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론트 로우를 오버그립으로. 네. 근데 선긴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로우로 진행하면 훨씬 두꺼운, 여기서 강한 충격을 주고, 네, 섬세한 자극을 프론트 로우로 만드는 거죠. 자, 요거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다 제 경험이 있어서 세 장 세팅한 거기 때문에. 자, 저 이쪽 발은 여기 흰색 거기 놓고 이쪽 발은 여기다. 아예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이쪽에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손잡이 잡고. 손잡이는 아래쪽을 잡고. 네, 아래쪽. 너무 아래쪽 말고. 그 다음에 우선 스쿼트 자세로 주저앉으세요. 그 다음에 다리로 기구를 띄우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손잡고 약간 상체 앞으로 구부리고. 시작. 하나, 이건 빨리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더 빨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하나, 나볼. 네. 지금 약간의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만 빨랐으면 좋겠는데, 좀 무거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자, 왼쪽 바꿔서. 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원래 이렇게 땀 흘리려고 온 거야. 자, 저쪽 발 넓게. 자, 준비. 그렇죠. 시작. 하나, 빨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호흡 가다듬으시면서. 지금 왜냐면 앞으로 남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힘을 다 빼버리면, 네, 후반에 가서 따라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자, 이번엔 요 의자를 한 칸만 내줄게요. 자, 이걸 조금만 올립시다. 자, 우선 앉아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발 여기다 다 걸고, 이걸 할 때 몸이 이렇게 대각으로 누우면 안 되고, 네, 힙은 뒤로 빠지고, 발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아니야, 그 발 끝으로 완전히 이렇게 위로 올려가 고정시켜 놓고, 이게 이렇게 직선이 돼야 돼요, 상지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린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오버그립으로 잡고 살짝 그러면은 당기면서, 네, 눌러준다는 느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몸이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그래야지만 등을 더 뒤로 많이 잡아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배근의 그 최대 수축이 목적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구부러지면 안 되고, 이건 피고.
그렇죠? 고개 앞으로 이렇게 아니 턱을 이렇게 약간만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보세요. 최대 수축 여기까지. 그 다음에 놓는 건 여기까지만 다 반만 놓으세요. 반만 여기까지.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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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느껴야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많이 놓으면 안 돼요. 열 천천히 열하나 많이 놓으면 안 돼. 대신 많이 뒤로 열셋 많이 여기까지만 열넷 두 개만 더 두 개 두 개 두 개 마지막 오케이 됐어.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우라고 하는 약간 고중량의 원암 로우와 같은 자극을 광배근에 강하게 전달을 시키고 프론트 로우라고 하는 오버그립 형태의 약간 디테일을 잡아주는 약간 디테일을 잡을 수 있는 좀 광배근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좀 더 광배근의 그 강한 수축 느낌을 느끼기 위한 그러한 프론트 로우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힘으로 하면 안 되고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 수축 그 다음에 절반까지만. 절반까지만. 그렇죠. 이걸 굳이 이렇게 쭉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광배근의 최대 수축감. 네. 이걸 이게 요 지금 그 지금 진행하는 프론트 로우의 어떤 그 가장 포인트예요. 핑크 덤벨님, 저게 덤벨 원암 로우랑 비슷한 건가요? 맞고요. 사람 잡는다. 아니에요. 이게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그 세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세트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자극이라고 또 이렇게 고문과 같은 말 그대로 이제 터치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 바디빌더는 어떤 시합 준비하는 과정이든 비시즌이든 정말 이런 강도로 이러한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이 성장합니다. 조금 빨리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다리를 이용하시고 세 개 더. 열다섯 개. 오케이. 네. 그다음에 왼쪽.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세트니까 우리 두 세트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3세트를 가면은 아마 토하실 거야.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지금 아주 느낌이 두껍게 들어오죠? 네. 예. 그러니까 원암 로우보다 훨씬 더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고 네. 또 이제 광배근의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광배근에 대한 분리적인 그리고 양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이런 두꺼운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약간 디테일을 얻을 수 있는 오버그립의 그 프론트 로우를 같이 세트법으로 묶어서 진행하면 조금 더 등의 디테일도 그 다음에 매스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굉장히 힘드네요, 진짜. 저는 이거 매일 해요, 이렇게. 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너무 빨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자, 발의 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지는 똑바로 세우고 턱을 약간 잡아 목 쪽으로 잡아당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시작 하나 여기까지만 둘 그 대신에 뒤로 최대로 하면서 약간 그렇죠 고 셋 오케이 지금 아주 좋아요 다섯 아 굿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등의 세트법의 그 프론트 로우 그다음에 시티드 로우 그다음 로우 로우와 오버그립 프론트 로우 이 세트법을 지금 2세트 정도 진행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이 등 훈련에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치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치인은 2세트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아니 그 정도 무게면 돼요. 그냥 뭐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립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혹시 넓게 잡는 그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근데 너무 와이드하게 잡지 말고. 네. 그건 너무 넓은 것 같아. 조금만. 왜냐면 어깨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분골 세신하겠습니다. 내일 직장 나갈 것도 생각하셔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썸네일 말고. 네. 그다음에 우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올라 당겨서 스탑. 여기서 조금 더 가슴을 열어줘야 돼. 그다음에 시선은 위를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려봐요. 그럼 등의 느낌 오죠? 네. 그 요 느낌, 요 느낌까지 가고 내릴 때는 여기까지만. 하나, 둘. 너무 빨라. 하나, 둘, 셋. 고개 위로, 고개 위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개 들고, 아홉, 열두 개나 해야 돼. 두 개 더. 업,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자, 어시스트로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그 자기 바디웨이트로 하는 그 아마 치인을 시켰으면 아마 두 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진행되는 어떤 그 루틴의 그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등 근육에 자극을 준다. 그러면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등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각적인 운동 종목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등에 최대한 펌프업이 느껴질 수 있는 자극을 누적시켜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보디빌딩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힘을 이용해가지고 처음에 힘 빼고서 막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 충전이 점점 방전되는 어떤 이런 그 힘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나중에 그 후반에 가서는 체력이 고갈라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보디빌딩은 정말 중요한 게 기술로 운동을 해야지 절대로 힘을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루틴의 구성도 적절하게 힘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루틴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해당 목표 근육에 정확한 자극이 전달되고 좋은 느낌도 느낄 수 있고 그 결과 성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예. 조금만 더 쉬시고 호흡 좀 가다듬고 물도 좀 드시고 은근슬쩍 무게를 올렸어요.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 세트. 자, 이번 치인이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어깨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약간 뒤편에 이렇게 좀 오셔, 너무 뒤로 갔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몸을 약간 뒤로 기울이고, 가슴 벤치프레스 하듯이. 내리는 걸 조금. 둘. 탄력을 이용해서. 셋. And that. And 다섯. 또 여섯.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고개 들고. 열. 두 개만 더. 하나 더. 쭉. 오케이, 됐어요. 느낌은 어때요?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광배 전면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만 그 등에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을 마무리하고 싶을 때 풀다운을 이용하면 좋죠. 얘는 한 45 정도? 이게 너무 무겁지 않게. 네. 자, 여기서 이제 요걸로 정리할 거니까. 네. 양손 똑같이 치닝 넓이로 잡아주시고요. 네. 조금 좁게, 너무 넓어요. 그 정도. 눈에 들어가서. 자, 하지를 잘 고정시키고, 이 상태에서 약간 뒤로 누우세요. 그 다음에 시선 위에 보고 벤치프레스로 가슴 전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까지만 내려요. 내려보세요. 스탑. 약간 뒤로 누워. 가슴 더 들고. 그렇지. 느낌 오죠? 네. 이 느낌 그대로 잡았다가 여기까지만. 자,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더.
마지막. 오케이. 오. 자, 지금 어디에 느? 여기 등 엄청 두꺼워졌어. 지금 여기 엄청 두꺼워졌어. 여기 많이 두꺼워진 느낌 들죠? 이거 우뚜리를 뭐 이렇게 벗어주면서 해야지. 자, 우선 자 준비. 자, 이제 하체 운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 할 테니까. 네. 자, 파이팅 합시다. 고! 네.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내릴 때쯤에. 올리는 건 빨리 하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지금 딱 맞는 무게야. 딱 맞는 무게고 대퇴이두의 느낌이 확 다르죠? 네. 아까 첫 세트하고 튀어나온 느낌. 아니 근데 지금 딱 하는 걸 보면 나도 느껴져요. 그게 딱 하는 걸 보면 아 얘 제대로 오겠다. 제대로 왔어요 지금. 튀어나온. 네, 요걸 살려가지고 제대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봅시다. 자, 고! 하나, 둘, 천천히, 셋. 내리는 것만 조금 통제해. 넷, 너무 통제했어. 다섯, 좀 빨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런지. 자, 자, 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리듬감 있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요 리듬만 잘 잡으면 돼요. 하나, 몇 개 했어? 다섯 개. 다섯, 됐다. 고, 합, 둘, 여섯. 지금 좋아요. 합, 둘, 일곱, 둘, 하나, 둘, 여덟, 둘, 하나, 둘, 아홉, 둘, 합, 둘, 열. 자, 다섯 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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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셋. 두 개 남았어요. 아이고. 마지막. 열다섯. 오케이. 자, 이제 천천히 이제 라인 레그 컬로. 아까보다 5kg 올리셔야 돼요. 라인 레그 컬도. 자, 준비. 자, 시작. 아, 고고고. 둘, 넷, 셋. 쭉 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세 개. 열하나, 열둘, 마지막. 열셋. 오케이, 됐어요. 확 잠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분명히 2세트째 분명히 잠길 걸 예상이 했는데 그건 여태까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루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걸 매일 반복하시면 나중엔 좋아져요, 분명히. 자, 스티플 레그로 좀 풀어줘야 돼. 자, 레디. 이건 세트법이잖아. 쉬면 안 되지. 네.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세트 사이에. 다 해놓고 쉬어야 돼. 오케이. 스탠딩. 지금 간격 너무 넓어요. 발의 간격이. 오케이. 그 정도. 자, 천천히 발목 쪽으로 내리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그저 수고. 하나, 빨리.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고고.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야, 더 해놔,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어우, 이렇게 해서 이제 대퇴 2두를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대퇴 4두. 자,
네. 핵스쿼트. 그다음에 레그 익스텐션에 컴파운딩. 네. 이게 마지막이니까 네. 여기서 기운 내서 아. 자, 20kg짜리 하나만 뽑고. 네. 이거 한 장이면 충분할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백 펌핑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어디 엉덩이 아니면 기립근 펌핑이요. 아, 그 저기 레그컬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대체부 운동을 할 때 기립근에 그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뭔가 지금 너무 그 힘을 쓰려고 중량도 좀 많이 쓰고 네.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하여튼 느낌은 좋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네. 여기서 정말 이 대퇴부 전면에 강력한 줄무늬와 정말 최고의 펌핑감을 느낄 수 있는 하체 운동의 꽃이죠. 네. 자, 핵스쿼트. 그다음에 레그 스텐션. 마지막으로 요 개수는 20개. 20개요. 그다음에 레그 스텐션은 15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20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풀로 앉으셔야 돼. 네. 끝까지. 그 발 위치는 어느 정도? 발 위치는 요 정도면 돼. 이 정도. 약간만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발 뒤꿈치의 중심을 두고 엉덩이가 거의 발 뒤꿈치 닿을 정도로 깊이 앉으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고개 뒤로. 그다음에 힙을 완전히 붙이고 상체 전부까지. 아! 둘, 셋. 아! 둘, 셋. 아! 조금 빨리. 둘, 셋. 넷. 아,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고고고고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열다섯, 한 번에 해야 돼, 20개 정도는. 열여섯, 열일곱, 한 번에, 한 번에, 여덟, 마지막, 오케이. 오. 여기서 조금 이제 이거 밀어서 이걸. 오. 걷지도 못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앉아 보세요. 권리가. 자, 레그 스텐션.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사실 이 맛에 보디빌딩 하지. 하체 운동하는 거. 숨 쉬는 건데요. 자, 마지막.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네. 그다음에 좀 기대지 말고 그 정도. 고기.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려. 올렸을 때 도시. 도시 쓰고 더 올려. 더 높이. 여기까지 들어 올렸을 때 네. 여기 어! 백퇴 직근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네. 느낌이 오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통제하면서 내리고 하나 둘 빨라 너무 빨라. 둘 셋 넷 둘 셋 넷 더 내려야지. 다섯 여섯 오. 더 내려 더 내려 일곱 오. 일곱 개밖에 안 해. 다리가 움직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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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고!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열! 다섯 개 나왔어! 아!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아우! 이야! 여기 이제 기대 안 져요. 허! 기대 안 져요, 기대 안 져요. 기대 안 져요. 굉장해. 자,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금 레그 스텐션? 안에 윗까지 손을 잡고 고정을 하고 네. 몸이 아프니까. 대퇴 직근까지 오죠. 예.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레그 스텐션 할 때 이 무릎 주변 요 부위의 느낌이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허벅지 여기 위에 네. 이 위에까지 아주 강렬한 그런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와야지만 그건 제대로 된 레그 스텐션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허벅지 그 위쪽 그 대퇴 직근이 기시하는 그 부위에 자극을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상지가 너무 뒤로 누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지를 좀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그 코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그 무릎의 각도를 90도보다 조금 더 높이 올리는 이러한 그 테크닉을 이용하시고 내릴 때 통제하고 그 익스텐션을 진행하는 이런 요령을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장난 아니에요. 아니, 약간 진한 느낌 있잖아요. 네. 여기 날려 올라간 느낌?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비록 피지크 선수지만 네. 내가 이러한 그 다리 운동을 하면 네. 피지크를 벗어나서 클래식 그 한 단계 위에 클래식 피지크까지 할 수 있겠다. 거기서 더 노력하면 212까지 그런 느낌을 오늘 느끼셨다고 우리 전현득 우리 회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오늘 그 등 훈련서부터 쭉 진행했었던 다리 훈련까지 진행했었던 네. 뭐 그 여러 가지 느낌을 아마 오늘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기로는 지금까지 했던 운동은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강도 자체가 그러니까 세트법을 잘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네. 좀 더 목표가 있다면 이제 원래는 그냥 피지크 선수로 계속 이제 하고 싶었지만 하체 해볼 것도 약간 가능성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의 전반적인 볼륨감을 또 만들 수 있겠다 운동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우리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우리 그 사연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전현득 회원님을 이렇게 선별하긴 했지만 다음 기회 이런 라이브 방송 때 오늘 전현득 회원님과 같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기획할 것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에 또 그 라이브 방송에 관한 공지를 올리면 여러분들도 사연 올려주시고 저와 함께 이런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전현득 회원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